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장식할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다양한 공연 요소가 가미됐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즐겨야 할지 김기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4번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립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쇼는 형산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데일리 불꽃쇼, 버스킹 페스티벌 등은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축제를 전담합니다.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면서 행사 요소 요소에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빛과 불꽃과 무용이 있는 새로운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시민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불빛 프라이드에는 예술 강사가 함께해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 언덕을 이용한 샌드 썰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의 설치 미술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에는 뭐니뭐니 해도 주제 공연입니다.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주제 공연에서는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에 빛이 되어 밤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불꽃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연화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트 불꽃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 축제가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